비아 잘 있어요? 비아 잘 있지? 어. 야, 비아가 너 보고 싶대. 비아? 어. 다음에 꼭 가야 되는데. 와, 보고 싶게. 아, 진짜요? 비아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8살. 시집갈 때 선생님 울겠다. 100% 울 것 같아. 아, 내 자식이 간다는 생각을 약간 얘기하니까 울 것 같아. 만약에 비아가 남자친구 갖고 왔어, 결혼한다고. 어, 결혼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헛되실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비하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요. 솔직하게는 나 아쉬울 거 같아. 아쉬워요? 근데 비하가 너무 사랑하는데? 아, 아쉬워.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제법 2세야. 허락하지. 허락이야? 허락하지. 근데 제법 2세인데 한번 갔다 왔어. 아, 이거를 아 한번 갔다 왔네. 재벌인데? 네. 이번이 급의 그런 재벌 있어. 그럼 나 허락하지. 근데 애까지 있어. 아씨. 근데 급급이면은 허락해. 왜냐면은 급급 때잖아. 그러면 이제 애가 있으면 이미 걔네 해외 나가 있을 거야. 한국도 없을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고. 아는데 이혼 안 하고 여자 살면서 들어가요. 아들 아우 허락해라. 아 이거는 허락 안 해. 근데 비아는 엄청 좋아해요. 이 사람 아니면 나 죽겠다. 애도 있고 이혼도 안 했고 부인은 따로 잘 있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산다는 거. 네. 아 이거 허락 안 해. 허락 안 해? 허락 안 해. 근데 결혼을 할 때는 그 재벌 2세 부분이 비아한테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걸 준대. 건물을. 아, 안 해. 안 해? 아니, 아니, 일단 안 해. 아니, 부인이 있잖아. 아, 그러면 부인이 없는 과정 하에. 아, 일단 부인하고 깨끗이 정리했어? 어, 깨끗이 정리했어. 깨끗이 정리하고 애만 있는 거네? 애만 있어요. 아, 근데 애까지 해외에 나가 있다는 존재 하에 허락. 아, 해외에 나가 있다는 존재 하에 허락. 근데 알고 봤더니 재벌 2세가 아니었고 알고 봤더니 몇십억이야? 야 이거를 허락하라고 그러면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야 빚이 몇십억이고 애 딸리고 야 이거 다 근데 비어가 사람 이상 안 되는 게 있어. 아니, 내가 비어를 어떻게 절단을 낼 것 같은데? 가면 100% 삶이 적인데 내가 뭐 어떻게 보내 내 딸인데. 근데 안 하면 안 되냐? 죽을까 이거는? 비아가 너무 사랑한다는데 어떡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야, 잠깐만. 일단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들어오는 거. 근데 선생님 와이프도 그분을 너무 좋아하라고. 빚이 20억인데 좋아하겠냐? 야, 빚이 20억이 있는데 그거를 내 와이프가 좋아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야, 이거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잖아. 아, 재밌네 이거. 재밌다고 쓰레기야?